박정희 공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동화동 역사문화 공원 사업. 중구는 부족한 주차면 확충에 박정희 가옥을 연계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중구 동화동 일대입니다. 중구는 이곳에 주차장과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박정희 가옥과 연계한 전시관 조성 사업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물러날 상황에 직면한 현 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적 감정과 여론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00억 원가량으로 구비에서 소요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편성된 상태. 2017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한 공원화 사업비 3억 원은 전시관 조성과는 무관하며 공원 조성 총사업비 21억 원 중에 식재 기반 조성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고.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정치적 여론을 받아들여 박정희 전시관을 빼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가면서 전시실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동화동 공영 주차장만을 변경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최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해 현 시국과는 선을 그은 채 일단은 한 달 물러난 입장. 이 사업은 최순실과 관계없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어요. 전시관에 대해서는 정말 저 구의원도 차고 들을 것이고 이건 뭐 급한 게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나 돼서 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화 사업이 아닌 역사적인 장소를 활용하는 일동 일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구의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지하에 259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1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시관, 그리고 지상에는 3,000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